파워샷 G3X의 와이파이와 NFC에 대해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3X의 NFC 태그 버튼은 측면에 위치해 있으며 원터치 스마트폰 버튼을 탑재하여 NFC를 탑재하지 않은 카메라와도 스마트폰과도 빨리 연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NFC를 탑재하지 않은 아이폰 5와 G3X를 연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켠후 원터치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상에서 인식이 되는 때 곧바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이후 접속이 완료되며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카메라 이미지에서는 카메라 메모리 내부에 있는 동영상과 사진 등을 확인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사진은 카메라 내부의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촬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촬영의 경우 줌인, 줌아웃, 그리고 메뉴에서 조리개, ISO, 브라켓팅, 드라이브 모드, AF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플래시를 파업했을 때는 플래시 메뉴 역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곧바로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줌의 경우 24에서 600mm까지 모두 깔끔하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와 등록되지 않는 별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NFC 태그하여 곧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태그하게 되면 곧바로 카메라 커넥트 앱이 실행되며 카메라 이미지, 원격 촬영, 위치 정보, 카메라 설정 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조작 방법은 아이폰에서 보여줬던 것과 동일합니다.